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많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률안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대표 출마 시에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에 그 이후에도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안에 대해서 찬성하고 본인이 발의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그 안에 대해서 양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다시 어제 김용민 의원님 어제 발의했죠? 야 5당입니까? 야 5당이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가 제3자 특검안을 말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들이 전격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총선 기간에도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 최상병 특검안도 국민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제3자 특검안을 주장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대표 11년 만에 대표회담을 통해서 물론 이견이 있었지만 그 이견을 자꾸 좁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민주당 당론 발의 최상병 특검 안도 저희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상병 특검안을 상정해서 소위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늦게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안을 내고 낸다면 바로 소위원회에서 병합해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그런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런 주장을 들어오셔서 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이렇게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 전당인 국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 정부 여당입니다. 야당이 보이콧하고 이런 경우는 종종 봤어도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보이콧하는 경우는 흔치 않는 사례입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민 의원님, 뭡니까? 네,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건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해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청문회를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 공수처 수사로는 시간만 많이 끌고 있고 미진한 상태입니다. 인력 부족, 그 다음에 예산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사 외압 의혹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 열망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오늘 논의해야 되는데 도대체 여당은 어디 간 것입니까? 여당이 이 현장에 없고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금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제3자 추천, 여당 당대표가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제3자가 추천하면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은 수용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여당이 법안을 제출하고 오늘 이 논의에 참여를 했어야죠. 책임 있는 여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야5당이 함께 어제 제3자 추천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당이 원하는 걸 저희가 발의를 했으면 적어도 들어와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을 그동안 얼마나 기만해왔던 것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보조작도 추가하자라는 여당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보조작으로 지목이 됐던 사람들이 모두 다 추가하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당이 말을 뱉었으면 거기에 대한 법안을 제출하고 이 논의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전히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여당이 얘기하는 주장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 토론할 의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오늘 여당이 그토록 하고 싶어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 다음은 의사일정체 이항 및 사망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심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오늘 심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오늘처럼 11시에 그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러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를 정치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실제로 정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스스로 정치를 내팽겨치는 일입니다.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이 보이콧하는 것도 그렇게 국민들 보기에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진데 더군다나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그리고 본인들이 예단하고 검찰총장 후보자 경과 보고서 채택에 아예 불참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참하셨지만 내일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이 시간에 여는 것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